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모든 가구에 배포를 추진한 첫 마스크 납품업체와 관련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배포된 첫 마스크가 일부 오염되거나 이물질이 부착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아베노마스크로 불린 첫 마스크 배포가 중단됐는데 4개의 납품업체 중 하나인 유스비오가 후쿠시마현에 거점을 둔 영세한 업체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계약 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구니 히로시 입헌민주당 간사장 대리는 28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해당 업체 경영자가 누군가의 친구였던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가토 가스노부 후생노동상은 실적이 있는 회사만으로는 마스크를 입수할 수 없다. 다른 업종에도 폭넓게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대응이 의혹 확산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본 정부는 나머지 3개 납품업체는 일찍 공개했으나 유스비오만 유독 늦게 공개해 떳떳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키운 것이다. 주간지 슈카나사이는 유스비오 사장이 2018년에 탈세로 인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은 인물이라고 최근 보도하면서 계약 경위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양상이다. 하지만 유스비오 사장은 마스크는 베트남 업체를 통해 수입해 공급하는 것이며 정치권과의 유착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유스비오와 마스크 납품을 긴급수에 계약했으며 계약 금액은 5억 2천만 엔이다. 지난 24일 일본 정부의 발주로 전국에 배포되는 첫 마스크를 납품했던 4개 업체 중 2개사가 불량 문제로 아직 배포되지 않은 자사 물량을 모두 회수하기도 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마스크를 납품한 고아와 이토츠 상사는 전날 이런 방침을 발표하면서 검품 체제를 평소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아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고 이토츠 상사는 대형 종합무역업체다. 이들 업체가 정부에 납품한 첫 마스크는 모두 해외 공장에서 생산됐다. 임산부용으로 전국에 배포된 두 회사의 첫 마스크에선 불량품이 대거 발견돼 배포가 중단됐다. 이어 지난 17일부터 전국 모든 가구에 두 장씩 배포되기 시작한 첫 마스크에서도 벌레와 곰팡이 등의 이물질이 나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후생성이 불량품의 존재를 확인한 것은 발표한 두 개사이지만 다른 회사에 대해서도 검품 체제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